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뽀글이를 오랜만에 뽀글이를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랜만에 뽀글이를 끓여 먹을 건데요. 그 원래 정석대로라면 그 라면 봉지를, 아, 저 손톱 잘랐어요. 라면 봉지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오케이. 아! 위험하다. 여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면 사실 좀 위험해요. 좀 위험하고, 그리고 스프를 꺼내세요. 스프를 꺼내고, 그리고 라면을 4등분 하는데 좀 약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모양 비율이 안 맞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제가 받칠 그릇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건더기를 넣어요. 건더기 넣고 스프를 다 넣으세요. UCS 하루 만에 완성했어요. 그리고 분말스프도 이렇게 넣고, 스프 다 넣었어요. 잠깐만요. 혹시나 모르니까. 덮을 그릇 갖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컵라면, 이 봉지라면에 뽀글이를 끓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넣도록 하겠어요. 좀잘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그 면이 물에 딱찰 정도까지만 부으세요. 물도 별로 없네. 까지만 붓고요. 자, 이렇게 이제 뽀글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나무젓가락 쪼개면 안 돼요. 쪼개지 말고 이 집게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막으세요. 이제 이 봉지를 막는데요. 이때 잘 막으셔야 되고요. 아, 삼양라면이요? 삼양라면은 짭짤한 맛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여기를 고무줄로 묶으면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긴 한데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 이 여기 쪼개지기 전에 그 틈으로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봉지 안에서 만약에 이 봉지에서 막 틈새가 있어. 틈새가 있어서 막 국물이 샐것 같아. 그럴 거에 대비하면 뭐 이렇게 그릇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기를 하면 되죠. 저는 흘릴 거에 대비해서 그 그릇은 가져왔어요. 그릇은 가져왔고요. 그리고 자, 저는 이걸 갖다 놓고 올게요. 자, 뽀글이가 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캠을 내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먹방 테이블이 딱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아니어가지고, 뽀글이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마시다 남은 야관문. 이거 한병더 있어요, 냉장고에. 원 플러스 원이야. 편의점이 지금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나무젓가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여기 막 스프 털리면요, 막 젓가락에다 뭐그 물이나 침 살짝 묻혀서 막 여기에 막그 묻은 스프 막막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스프 봉지를 살짝 그 여기다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그거를 희석시켜서 막 라면에 막 넣고 막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거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말끔하게 털려가지고 냄새만 좀 남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를 좀 봐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잠깐만 면이 중간중간에 그 이게 물이 단안 담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뽀글이 스프가 그 밑에 스프는 밑에 이제 그 스프가 이제 밑에 그 뭐냐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면을 풀어주면서 잘 저어주셔야 돼요. 면 풀어주면서 잘 저어주고. 대신에 젓가락을 이때 깨시면 안 돼요. 아직은 젓가락을 깨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덜 익었는데? 많이 덜 익었기 때문에 한 다시 봉인을 하고 몇 분만 좀더 있어 볼게요.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저 공익 아니에요. 저 군번줄에 전역증까지 있는
예비역 육군 병장이고요. 저는 군수부대 나왔어요. 아, 8강이요? 챔스 8강? 지금 1차전인데요? 챔스 8강 지금 1차전이에요. 어제 레아라고 유벤투스 그 1차전이고, 뭐냐, 저기, 세비야하고, 아니야, 하여간 저기 스페인 쪽하고 잉글랜드 쪽이 이번에 집안 싸움이에요. 8강이 이번에 그 뭐냐 챔스 8강이에요. 스페인 클럽이 네 팀이 올라갔어요. 스페인 클럽 네 팀, 잉글랜드 클럽 두 팀,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독일 한 팀씩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 8강 대진 중에요. 한쪽 대진은 스페인 팀끼리 집안 싸움이고 한쪽 대진은 잉글랜드 팀끼리 집안 싸움이에요. 스페인 이번엔 내 팀이야.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드리드가 두 팀이에요. 마드리드가 두팀 올라가서 그래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어요. 뭔 개소리야? 님이 개소리야, 그건. 님이 개소리고요. 개소리하면 저 책임 드릴게요. 개소리는 책임. 그리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채팅은 바로 블랙 들어가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맨시티하고 리버풀하고 집안 싸움. 아, 어제요? 그 호날두하고 이과인 아닌가? 그 호날두하고 이과인. 근데 어제 이과인 하나도 못 넣고, 호날두 그두골 던게 진짜 소름이었어요. 나이 먹었지.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과인하고 메시의 투톱이잖아요. 이과인하고 메시 걔네 둘에 의존하잖아요. 공격은. 그리고 바르샤가 이제 메시하고 수아레스 투톱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리메라리가 2위인데요? 스페인인데? 뭔 소리야? 그리고 바르샤, 세비야까지. 그래서 스페인 내 팀이에요. 어제 8강 대진 내가 보여줄까요? 응? 어제 내가 8강 대진 보여줄까? 스포츠. 해외 축구. 일정. 챔스. 윈도우 캡처.
어쩔 건데? 어저께가 여기 유벤투스 레알이었고, 세비야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여기 AS 로마냐? 어쨌든. 아니 뭐팀 혼동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야 보여주라고 반말해요? 왜 반말해? 응? 아까부터 갑자기 반말을 하고 있네? 채팅방에서? 왜 반말해요? 우기다 틀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방에서 반말하면 블랙이에요. 아, 그리고 요즘 시청자들 중에 저런 사람들 좀 있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 뭐냐? 잠깐만. 왜 윈도우까지 숨기게 되지? 맞다. 할 말이 좀 있어요. 무슨 할 말이냐면요. 요즘 제 유튜브에서요.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일일이 동영상마다 싫어요를 누르는 새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싫어요 누르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 무슨 그 박병호 선수의 그 기사마다 네이버에서 그 댓글 다는 그 굿꺼박 있잖아. 그 굿꺼박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에 약간 굿꺼박 같은 그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 굿꺼박 같은 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잡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빡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마다 빡치고 있는데. 아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빡쳐가지고 지금. 뭐냐. 아주 그냥 뽀글이가 불어버렸구만. 지금 강퇴당한 거 보니까 아까 저 새끼 그것 때문에 그거네. 그나 공익이냐고. 나 공익이냐고부터 일단 시작을 했네. 신경 건드린 거 맞네. 블랙할 만했네. 숙청 완료. 숙청했고 이제 이거 좀 봉지 좀 벌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휴, 오늘 참 운영자한테 화나. 응? 누구 BJ들 때문에 화나. 아주 그냥 응? 개 같은 시청자 때문에 화나. 개 같은 유튜브 시청자 때문에 또 화나. 아주 그냥 그쵸, 시비 거는 거 맞죠? 아유, 시비 거는 거 맞아, 그런 사람들. 매운 거는 아니긴 한데, 뭐 짭짤한 거 먹고. 스트레스 얼마나 벗겨질지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삼양라면 매운 삼양라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운 삼양라면이 있는데 그
냄비라면보다 맛나냐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면이 꼬들꼬들한 쪽은 뽀글이고요. 면을 푹 익히고 싶으면 그냥 냄비에 끓이세요. 아니, 풀라면은 아니고. 풀라면도 해먹어 본 적은 있어요. 그 현역인 사람들은 이거 해먹는 방법을 알죠. 왜냐면 컵라면이 없고 봉지라면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뽀글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원래 하루 3끼 식사 이외에 그 증식을 그 증식으로 줄때 컵라면을 줄 때도 있고 봉지라면을 줄 때도 있어요. 예비역 검증 문제.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아닌가요? 멸공의 횃불 아닌가? 그 멸공의 횃불 가사 아니에요? 공가를 부르고 싶진 않고요. 오늘은 6월도 아닌데. 작년에는 현충일의 유래에 대한 역사를 했으니까 올해 현충일 때는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올해는 그 무엇이냐? 네, 그 삼양라면 삼양목장에서 키운 대관령 한우로 그 스프 국물을 냈다는 그 삼양라면이에요. 그 삼양라면 그 쇠고기 국물 베이스가 대관령 한우예요. 대관령의 삼양목장 있잖아요. 대관령 삼양목장이에요. 그 삼양목장에서 키운 걸로 그 삼양랑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뭐냐 한우의 그 비율이 더 높은 그게 있어요. 비율 더 높은 대관령 쇠고기면이 특화된 게또 있어요.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건더기 스프에 햄이 없어요. 여기 삼양라면은 여기 건더기 스프에 햄이 있잖아요. 이거 햄 있잖아요. 햄 있는데 그 삼양라면에는 햄이 있는데 그 쇠고기면에는 햄을 빼고 그 쇠고기 비중을 더 늘렸어요. 그렇다고 건더기 스프에 쇠고기 고명이 있다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갈아 넣은 거지. 그 삼양라면 클래식 닭고기 육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막 모든 매장에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팔고 그러진 않아요. 삼양라면 클래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브랜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그 삼양라면의 그 라면 종류가 클래식이거든요. 닭고기 육수. 근데 그 이후로 쇠고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로는 잘안 만드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로는 잘안 만들고, 돼지고기로는 잘안 만들고, 이제 뭐냐? 돼지고기는 그 삼양라면이 또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뭐 돈골 육수인가 해가지고 그 일본에 진짜 그 돈카츠 라면 있잖아요. 그 맛을 구현한다고 그 국물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잘안 팔렸을 거예요. 왜냐면 면발이 그냥 이런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좀 맛있긴 했어요. 그 라면에 그 넣는 그 고기 고명 있잖아요. 그 고기 고명도 되게 그 잘 익혀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삼양라면 클래식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 이후 그 꼬꼬면이 아직도 재고가 있나 봐요. 꼬꼬면은 아직도 재고가 있고 그 팔도가 꼬꼬면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그게 있어요. 오뚜기가 맞아, 꼬꼬면 맛있어요. 아, 근데 남아 있어요. 재고 있는 데는 팔아요. 저도 아까 또 봤었어, 꼬꼬면. 그래서 그럼 꼬꼬면이 팔도에서 나오니까 오뚜기에서는 기스면을 잠깐 했다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스면은 이제 원래 그 중국의 기스면 있잖아요. 원조 기스면 제가 안 먹어봐서 그럼 모르겠으나. 그렇고 대신에 팔도에서 그거 나오잖아. 꼬꼬볶음면. 역시 그 매운 걸로 꼬꼬볶음면 있고 삼양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나왔죠. 그 마성의 불닭볶음면. 그 불닭 짜장면도 있던데 사실 제가 아까 그 편의점에서 그 짜장라면 리뷰를 하나 촬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폰으로. 근데 그 촬영한 게 제가 왠지 불닭 짜장면은 매울 것 같은 거야. 확실한 거는 까르보보다는 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천 짜파게티보다 훨씬 매울 것 같고.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그건 삼양이잖아. 팔도는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이경규 씨가 꼬꾸면 개발에 이어서 남자라면을 또 개발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남자라면 위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팔도는 이제 팔도가 사실 팔도는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을 좀 유명했었죠. 왕뚜껑. 원래 팔도라면의 최고 대표 브랜드는 왕뚜껑이었어요. 그랬는데, 왕뚜껑이었으나, 하여간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아 맞다, 또 그것도 있죠. 그 라면, 그러니까 그 이제 군대에서 근무 끝나고 이렇게 먹는 라면하고, 그러니까 PX 가서 먹는 라면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뭐냐, 좀 약간 그냥 자기엔 잠도 잘안 오고 허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무 끝나고 막어그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복도 양쪽 끝에 중대별 출입문이 있어요. 중대별 출입문이 있고, 거기에 막 나름 거기도 흡연구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끔 가다가는 당직 근무 하는 사람들도 와서 좀 수다 좀 떨고 그렇기도 하는데, 가끔 위병소 소리가 들려. 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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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면 당직 사령이 순찰 나갔다가 손들어. 근데 이제 언제 한번 당직 사령이 그 위병소 근무자들의 그 근무 행태를 그 점검을 하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대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러면요, 그 수하에 불응하면 발포해야 되잖아. 공포탄을 발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탄을 공포탄 하나 장전하고 조정 그 조정관 안전으로 해놓잖아 근무할 때는. 그래서 계속 그 앞으로 다가가고 있으면 그빵 쏴야 돼요. 위를 향해서, 하늘 위를 향해서 그렇게 빵 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직 사령이 일부러 해본 거야. 당직 사령이 정작 과장이었거든요, 그날. 좀짬좀 있는 장교였어요. 짜그 장교들 중에서 대대장 다음으로 그 짬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정작 과장이. 보통 다른 부대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맡잖아요, 정작 과장은. 원래 대위 편제니까. 대대에서는 대위 편제죠, 정작과장은. 그래서 대위가 맞는데, 그래서 대대장이 없을 때 사실상 그 대대를 통솔해야 되는 분이 하는데, 그래서 하니까 그 나중에 내가 라면을 먹고 있는 쪽으로 그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같이 뭐 먹고 있는 사람들,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선임자였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충성하니까, 방금 소리 들었지? 방금 소리 들었지? 승훈아! 하면서, 원래 경계 근무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보여준 거라고. 아마 거기서 제대로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벌점 때렸겠죠. 벌점 때렸으면 양반이지. 네, 그래서 진짜로 공포탄 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나중에 그 경계 근무 끝나면요 교대에서 들어올 때 이제 탄창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탄이 하나 없어. 그래서 탄이 어디 갔냐니까 그러니까 탄피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탄피를 확인해. 아 그때 그러면 이제 다시 총 보관하러 그 돌아올 때 그런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위병소 초소 근무는 그러니까 저는 대대참모부니까 중앙연구원 불침번호 했었죠. 근데 위병소 초소 근무는 그때 했어요. 유격훈련 가서 제가 유격훈련 가서 고정 근무를 설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때 무릎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유격훈련을 간 거예요. 날씨 풀리자 날씨 풀리고 여름 돼서 그때 유격훈련을 가가지고 이제 간부 지시로 저는 3박 5일 동안 계속 고정근무만 썼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행군하고 와서 자는데 그 시간에도 근무하러 나가고. 근데 이제 전체 취침시간이니까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겁나 배고파서 그래서 중대 아저씨들하고 아저씨 배 안 고파요. 그랬었지. 그리고 한 번은요, 그거를 목격한 적 있어요. 그 근무 교대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뭐냐 탄창 빼면서 약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실을 확인을 했는데 약실에서 그 탄알이 안 빠져나온 거야. 그 탄알 한 발이. 그래서 그 뭐냐 격바로 보고해야 되잖아. 격바로 보고하는데 그러면 그냥 딱 이상무 해야 되는데 강 터진 적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쟤 들어가면 욕 좀 먹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아마 그날 아마 잘 때까지 계속 갈굼 당했을 거야 그 사람은. 자 이제 국물을 마셔봐야지. 아니 국물 처리하는 게좀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여기다 밥도 있으면 밥 넣어서 먹으면 좋은데 지금 쌀밥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거 삼양라면도요. 은근히 국물 마시다 보면 얼큰한 느낌이 와요. 이거 국물 다 마시고 뭐 그릇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하면 시간 조금 더 흐르겠고. 아, 사실 아까 그래서 짜장라면 리뷰는 그거였거든요. 짜게치. 그 원래 그 신게치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촌에 있거든요. 계란치즈라면. 거기서 응용이 된 건데 거기도 실제로 그 아마 그 짜게치를 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조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건 한번 해봐야지. 지플렉스 가기 전에 한번 그 신게치라면 한번 들러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한 번에 여러 메뉴를 같이 먹어보려면 사실 누군가 같이 가야 되는데. 클리어. 근데 이거 약 한번 마신다고 해서 뭐 이거 비수리차 마신다고 해서 그뭐 파워가 뭐 세지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 오히려 막 이게요 잠올때 마시면 좀 약간 기운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목마를 때 마시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갈증 이런 거 있을 때요. 그 갈증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그냥 생수를 마시면요. 완전 발칵발칵 원샷 하다가 체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샷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지. 그 있잖아요, 그 일화. 그 태조왕건이 그 부인 중에 한명그 그러니까 정식 왕후가 된 사람들 중에서 정식 왕후가 된 부인들 있죠. 그충 뭐냐 유천궁의 딸그 유씨하고 그 나주 오씨하고 충주 유씨 그리고 그 경순왕의 그 사촌까지 등등 여섯 명의 그 정식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식 왕후 중에 아마 한 명하고 결혼할 때그 물이 좀 뭐냐 목이 마른데 물좀 마실 수 있냐 하니까 그 여자가 물을 떠다 주는데 위에 그 나뭇잎을 하나 얹어서 줬죠. 그 목마를 때 마시면 그 원샷 하다가 체한다고. 그래서 막 왕건이 막그 나뭇잎을 막 후후 막 불면서 막막 원샷 안 하고 마셔가지고.
뭐 그런 배려 때문에 뭐 결혼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종이 얼굴에 그 주름살이 있는 게 약간 그런 속설이 있어. 그 원래 이제 왕건은 그 원래 나주 쪽이 백제 땅이었잖아요. 뭔가 배신자들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야. 실제로 나주는 그 이후에 한번 또 난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궁예가 몰락한 이후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왕건이 유언을 해요. 그 뭐냐 백제 지역 쪽에 그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씨 나주 오씨와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관계는 했어.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관계는 했는데 그 안에다가 한게 아니고 밖에다가 쏟은 거죠. 근데 그 밖에다가 쏟았는데 사실 근데 그 관계를 하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밖에다 쏟는다고 해도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확률이나마 아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아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서 정종이 태어난 거고, 아니 혜종이 태어난 거고, 고려 혜종, 혜종이 태어난 거고. 근데 속설로는 그 왕건이 그 밖에다 쏟아낸 거를 어떻게 또 손으로 모아가지고 자기 안에다가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침대에 그 바닥에 약간 그뭐 깔개? 이런 게 약간 그 거기가 이제 주름이 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좀 있었대요. 뭐 그랬다는 속설이 있어요. 어쨌든 혜종은 이제 태자 시절 때부터 해서 그 이제 뭐냐 계통을 계승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받았죠. 그 계승 수업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수업을 받아서 해서 가끔 이제 전장터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니면 이제 내부 행정을 그렇게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약간 좀 이제 피로가 빨리 와가지고 제위하고 얼마 안 가서 죽었죠. 혜종은 정종도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왜냐면 정종도 좀 빨리 태어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혜종하고 정종 사이에 왕태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충주유씨가 한 명이 더 낳았는데 그 태는 일찍 죽었어요. 태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셋째가 정종, 그 넷째가 광종. 그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광종은 좀 오래 했지. 그래서 전기의 전성기가 광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그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하고 전쟁하고 그 전쟁 이후 복고하고 발전을 이룬 게 문종. 자, 그러면 네, 먹방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 먹방 녹화 종료하고 1시간 또뭐 하지?